요즘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외식과 나들이 등 이곳저곳에 돈 들어갈 일이 많으실 텐데요. 기름과 식료품 같은 생필품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 가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580원대, 경유는 1,3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값은 무려 29주째 상승세로 지난 1년 사이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동 이란 사태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거듭은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와서 기름 넣고 하는 거 자꾸 실제 이제 체감을 해보니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 값도 고공행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에 컵라면과 즉석밥 등 15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쌀값도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덩달아 식당 음식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50% 인상이 됐다고 하면은 인하율은 한 3%, 5%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찾아주시는 분들도 양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달 광주 전남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